학업 스트레스 세계 최고,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 지금 우리 아이는 행복한가요? 아, 공부하기 싫어요.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너무 뚱뚱해. 존중받는 아이로 키우는 자녀 양육 지침. 자녀 마음 공감하기. 안녕하세요. 가정사역 전문가 홍금미 교수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공감하는 방법. 첫 번째,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사자성어 중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봐 라는 말이 있듯이 공감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느껴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요,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입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왜 투정을 부리는지, 왜 화가 났는지, 왜 산만한지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매일 짜증만 부려, 왜 엄마에게 화만 내는 거야 라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라며 생각이 되고, 아, 난 불행해 라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은요, 매 순간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헤아려주려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공감하는 방법 두 번째, 뭐뭐 했구나 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아이에게 공감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에서 뭐뭐구나 라는 단어를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네 입장에서 많이 화가 났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공감해주면 우리 자녀는 아, 나는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행복해지며 부모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생긴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비록 내 자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뭐 화가 나거나 힘들지라도 노력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공감하기 위해서 부모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공감하는 방법 세 번째, 감정 만지기와 칭찬하기입니다. 최고의 공감은 내 자녀의 감정을 만져주고 칭찬해주기입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자꾸 말을 안 듣고 괴롭히게 되면 누구라도 짜증날 수 있어요. 이때 동생이 괴롭혀서 많이 짜증이 나는구나, 동생이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단 말이지, 이렇게 내면의 감정을 만져주면 의사소통이 촉진되어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칭찬해주면 더욱 공감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아이고, 동생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말 안 듣는 동생을 그래도 참고 혼내지 않고 예뻐해주고 참 고맙고 기특하다.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칭찬해주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한마디로 공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듯 우리 자녀를 공감해 줄 때 비로소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으로 자랄 수 있답니다.